오늘 우리 내 방에서 이 밤을 만끽하고 즐겨 baby. 난 네게 살짝 입맞추고 정신을 잃어 like just a game. 이래저래 기웃거리는 내 맘 두근거리는 이 맘 뒤로 해 honey baby 같이 가볼까. Night is setting up and over again. 오늘 우리 몸을 드는 신박한 멜로디 Oh, 가슴이 두근대 우리 둘이 디기리 두 디기리 이미 너는 내게 빠졌어 나 완전 사로잡아버린 우리의 멜로디 기억할 너에게 잊지 못하는 맞춤을 느끼고 싶어 보이 기분 좋아 말하기엔 조금은 부족해 내게 좀 더 속삭여줘 오늘 우리 몸 드는 신박한 멜로디 리리라라 가슴이 두근대 리리라라 우리 둘이 디기리 두 디기리 이미 너는 내게 빠졌어 너 완전 사로잡아버린 우리의 멜로디 너 완전 사로잡아버린 우리의 멜로디 이제 모두 끝난 건가 난 서성이게 돼 우리는 이대로 다 지워가겠지 지워가겠지 언젠가 우리 가끔 아주 가끔은 서로를 향했던 마음 언젠가 우리 가끔 아주 가끔은 서로를 추억하게 돼 이제 우리는 가끔은
아주 가끔은 기억의 끝에 머물러 본 사이가 돼 그렇게 될 거야 그러고 말 거야 나 어제 오늘 사소한 것까지 공유한 우리 내일부터는 아무것도 난 할 수 없게 돼 그런 내일이 싫어서 난 서성이게 돼 우리 모든 걸 다 지워가겠지 지워가겠지 언젠가 우리 가끔은 아주 가끔은 서로를 향했던 마음 언젠가 난 가끔 아주 가끔은 서로를 추억하게 돼 이제 우리는 가끔은 아주 가끔은 기억의 끝에 머물러버린 사이가 돼 그렇게 될 거야 그러고 말 거야 수 없는 길을 향해 걸어가도 내 맘 따뜻했던 우리 사랑 언젠가 우리 가끔은 아주 가끔은 서로를 향했던 아주 가끔은 기억의 끝에 머물러버린 사이가 될 거야 No.
두루두루두 베이베
哇呀这叫呀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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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呀
야바위 꼬린 넣으면은 선물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이야! 오!
짜잔! 고마워요. 거리두기 빨리 가. 오유. 에이, 어이, 하, 하, 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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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우와, 야, 메이드 인 차이나. 아예 그 선물 하나 드려야 되니까 가지고 싶은 거 생각하시면 드릴게요. 나가자.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이야, 호. 아예 이제 좀 이제 저기요. 가까운데 한 방에 갑시다. 자, 오, 오해. 하나, 둘, 셋, 이야, 호, 오, 오. 생각보다 신기. 가지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와, 오픈 마인드. 이야, 저, 이야. 아니, 다음에 또 써야죠. 아니, 박수 한번. 아니, 감독님, 그러면 이왕 한 거 하나만 더. 야, 잘 보세요. 야, 하나, 둘, 호, 오이, 호, 슈, 우와, 호, 이, 이, 슈, 슈, 오, 다시, 오이, 우와, 이야. 아니, 박수 한번 주세요. 가요 빨리. 저희 주고받은 세 번째 하얀 곡 만들기 야바위 한 방에 하겠습니다. 야바위.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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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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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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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식 야바위! 윈! 우와! 야! 짜! 야! 야! 이거는 신기한 거 아니고 지금부터 짜잔! 없어지고 나오고 야! 와! 이것도 안 신기해. 다시 기회 누구든지 없어지 나온다고. 야! 저! 저! 이것도 안 신기해. 이거 맞추면 선물. 야! 짜! 야! 화! 어디? 다 못 맞춰요? 맛을 쉬우니까 이야! 컵에 있어. 컵. 다시 마지막으로 진짜 두 감독님 맞춰보세요. 재미삼아 진짜 맞추면 제가 저녁 살게요. 이, 오, 이, 짜란! 주머니 컵 어디? 컵. 주머니. 오이. 컵. 컵에 5만 원 빵 저녁. 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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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우와! 맞췄냐며? 마술로 쫙 하면은 다시 들어가면은 얏, 짠. 우와! 다시 들어와. 아,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얏. 제일 중요한 이거 아까 저희 감독님이랑 주고받았던 하나 둘 세 번째 곡. 얍! 다 같이 하나 둘 셋 부탁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이야! 우와! 야, 이야! 저저 허! 아, 이것도 별로 안 신기하구나. 그냥 코리아 섹시 매직 할게요. 코리아 섹시 매직. 얍! 갑니다. 누가 더럽다 그랬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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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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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가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이거? 네 인생? 네 아 착하게 살아라 말 좀 들어라 공부 좀 해라 숙제 좀 해와라 그 말 안 듣고 어른이 됐는데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나대로 살래요 상관 마세요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마음대로 살다 어른이 됐는데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30명 중에 28등 했던 광중이 깡통이라 불리던 아이 책상도 싫어 걸상도 싫어 교실 밖에서 뛰고 싶어 어머님은 항상 말씀하셨지 너는 커서 모델래 걱정 마세요 뭐가 되지는 않아도 얘는 얘대로 잘 살았어요 우리
어때? 오야야야야. 친구도 많고 인기도 많고 그러다가 결혼했고 친구들은 항상 얘기를 하지. 네가 결혼을 하다니 착하게 살아라 말 좀 들어라 공부 좀 해라 숙제 좀 해와라 그 말 안 듣고 어른이 됐는데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나대로 살래요 상관 마세요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마음대로 살다 어른이 됐는데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30명 중에 28등 그렇다 쳐 야, 깡통이 뭐냐 아니 네가 하라매 30대 중에 제일 잘나가는 광중이 백수같이 보이는 아빠 정장도 싫어 구두도 싫어 따분한 인생 너무 싫어 어머님은 항상 말씀하시지 제발 철 좀 들어라 걱정 마세요 백수처럼은 보여도 얘는 얘대로 열심히 살죠 야. 웃음도 주고 행복도 주고 사람들에게 희망도 주고 친구들은 이제 얘기를 하지 네가 제일 부러워 착하게 살아라 말 좀 들어라 공부 좀 해라 숙제 좀 해와라 그 말 안 듣고 어른이 됐는데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나대로 살래요 상관 마세요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마음대로 살다 어른이 됐는데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살아라 말 좀 들어라 공부 좀 해라 숙제 좀 해와라 그 말 안 듣고 어른이 됐는데 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나대로 살래요 상관 마세요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마음대로 살다 어른이 됐는데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여러분 노래 끝났습니다 하던 대로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정우가 오늘 신기한 걸 한 게 별로 없다 맨날 하던 거 똑같이 한 것 같아 이것만 했어 그냥 마지막 보너스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네 그러면은 마지막 보너스로 하나만 더 저 한 번 더 도와주세요 감독님 여기는 고생 많이 했으니까 짜잔 네 마지막 여기 제가 19년 동안 가장 오래 했던 마술 얍 잠깐만 기다려줄래? 어이 감독님 이거 여기 만세 보셨죠 이거? 야자 앉아요 와 얼굴이 벌써 빨개졌어요 그냥 요거 동전 3개 드리는 거 말고 나르는 동전이거든요 날면 드릴게요 주세요 와 얍 오야 짜잔 동전 얍 여기 잡아주세요 양쪽 다 얍 위에 천장 오 오야 뒤에 와 후 이요 생각보다 신기하죠 이야 어이 빵 터졌네 위로 더 우와 아니 밑에 보지 마요 왜 자꾸 의심해요 마술인 거 알잖아 눈치껏 빨리 돌아요 어이 고마워요 야 오케이 이 동전 가지고 네 동전 다 빨리 동전 집으라 빨리 집어야 끝나죠 우와 리허설 안 한 게 티나네 야 우와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 디엔드 짜잔 마치겠습니다 인사 저도 인사 안녕 빨리 가자 빨리 와요 빨리 어디가 이야
너의 마음속 내 모습들 언젠가 얘기해줬을 때 듣고 있는 날엔 어느새 날 위한 이야기인 듯해 너의 마음이 아니면 들을 수 없을 내 얘기들 네 안에 그려진 내 모습을 너에게 들려줄게 너를 위한 이야기로 있어줄게 언제나 네 옆에서 힘이 돼줄게 항상 너만 내 예쁜 이야기로 네 옆에 남아있을게 우리가 나눈 시간 위에 그린 서로의 모습들이 앞으로의 우리에 대해 믿을 수 있게 하는 듯해 너의 마음이 아니면 볼 수 없었을 내 모습들 너도 몰랐었던 네 모습을 너에게 보여줄 줄게 언제나 네 옆에서 힘이 돼줄게 항상 너만 내 예쁜 이야기로 네 옆에 남아있을게 서로의 마음속에 그려왔었던 우리라는 그림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을 때 지킬 수 항상 너만의 예쁜 이야기로 네 옆에 남아있을게 너를 위한 이야기로 있어줄게 언제나 네 옆에서 힘이 돼줄게 항상 너만의 예쁜 이야기로 네 옆에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분이 너무 좋다. 그래, 기분 정말 좋은걸. 아, 제리야, 우리 숨바꼭질 하면서 놀까? 그래, 좋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유후, 내가 이겼다. 졌잖아. 내가 술래야. 열쇠 동안 숨어. 알았어. 자, 숨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저쪽에 가서 숨어야겠다. 아홉, 열. 자, 이제 찾는다. 어? 여기에 숨었나? 어? 아니면 저기? 여기도 없네. 제리야, 어딨어? 제리야! 배도 부르고 날씨도 좋고 여기서 낮잠이나 자야겠다. 어? 이거 뭐야? 저리 가! 저리 가! 에이, 귀찮아. 아이고, 뭐야? 저리 가! 저리 가! 에이, 낮잠 좀 자려는데 귀찮게 하고 있어. 너! 내 낮잠을 방해하면 그 누구도 가만히 안 두겠어! 이제 편하게 자야지. 어디에 숨을까? 어? 저기 바위가 있네. 이상하다. 바위가 푹신푹신하네. 이거 봐라. 움직이기까지. 움직인다. 움직인다. 꼭 놀이기구 같아. 미니야, 미니야, 이리 와봐. 제리야. 아이, 왜 그래, 미니야. 너도 이리 와봐. 정말 재밌어. 뭐야? 우와, 말까지 안 해. 정말 신기한 바위다. 아, 미니살이야! 미니야, 왜 그래? 어? 뭘 보고 놀란 거지? 친구들! 친구들! 내 밑에 누가 있어? 뭐? 사자? 나다! 감히 숲속의 왕 라온님을 몰라보고. 뭐? 뭐? 움직이는 바위? 이런 괘씸한 것! 달콤한 나의 낮잠을 방해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내 너를 한 입에 잡아먹어야겠다! 사자 라온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반드시 이 원수, 은혜를 갚아드릴게요. 제발. 뭐? 뭐라고? 은혜를 갚겠다고? 아유, 너같이 작은 생쥐가 나를 도와준다고? 참,
난 이 숲속의 왕 라온님이라고. 너같이 작은 생쥐의 도움은 필요 없어. 야! 으악! 생쥐 살려! 라온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그래? 은혜를 갚겠다고? 좋아. 너같이 작은 녀석을 먹어봤자 배도 부르지 않을 것 같고, 사실 난 지금 별로 배가 고프지 않거든. 자, 그럼 널 풀어주마. 어서 가거라. 살았다. 라온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 조그만 생쥐가 날 돕겠다고? 난 다시 낮잠을 자야겠다. 속에서 저 사자만 없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저 사자를 쫓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아하! 좋은 수가 생각났다. 사자는 먹을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아유, 자다 깨니 배가 주출하네. 아유, 어디 먹을 거 없나? 라온님, 여기 맛있는 떡이 있습니다요. 오, 아니 뭐? 떡이라고? 우와, 맛있겠다. 근데 먹으니까 졸립다. 바보 같으니라고. 내가 이 떡에다가 잠자는 약을 넣었지롱. 자, 사자님, 잠들었습니까? 사자님? 어이, 사자. 사자요! 여우야! 네! 아이고, 사자님! 여우야. 아유, 깜짝이야! 아유, 놀래라! 이젠 진짜로 깊이 잠들었겠지? 자, 그럼 이 밧줄로 꽁꽁 매놓으면 꼼짝 못하고 사냥꾼한테 잡혀갈 거야! 제리야, 미안해. 아까 나 혼자 도망쳐서 너무 놀라서 나도 모르게 그만. 아니야, 뭘. 괜찮아. 미안. 네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무서운 사자님이 널 살려주셨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아.
무슨 소리지? 어? 그러게? 무슨 울음소리 같은데? 어? 안 되겠다!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자! 응? 그래 그래! 친구들! 친구들!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누구 소리죠? 뭐? 사자 라온님의 울음소리라고? 라온님이 위험에 빠졌나봐! 빨리 가서 사자님을 도와드려야지! 미니야, 나 갔다 올게! 어, 제리야, 조심해! 아유, 나 좀 살려줘! 사자님께서 밧줄을 목에 감고 계시네. 사자님, 뭐 하세요? 오, 너구리구나. 너구리야, 빨리 이 밧줄을 좀 풀어줘. 오, 그럼 밧줄을 잡아당기면 되나요? 하나, 둘, 하나, 둘. 야, 풀어달라고 하니까 잡아당기면 어떡해? 이게 아닌가요? 그럼 다시 거꾸로 둘 하나 둘 하나 그만! 날 도와준 게 아니라 내 목을 조르고 있잖아!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네, 그럼 저리 갈게요. 저리, 저리. 어? 너구리야! 너구리야! 진짜로 가면 어떡해! 아이고, 사자 달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라고? 쬐끄만 네가 어떻게? 걱정 마세요. 이 뾰족한 이빨로 밧줄을 끊어드릴게요. 뭐? 뭐라고? 사장님, 잠깐만 참아주세요. 조금 더 힘을 내서... 야! 고맙다 생쥐야. 네가 날 살려주다니 정말 정말 고맙구나. 이 세상에 나보다 더 강한 자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앞니가 이렇게 대단하다니. 너에게 이런 훌륭한 재주가 있다니. 아이 뭘요? 라온님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생쥐야, 널 작다고 무시한 나를 용서해줘. 내가 너의 도움을 받아 살아나다니 정말 고맙구나. 라온님께서도 절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약속도 했고요. 은혜를 갚게 돼서 저도 기뻐요. 그래, 고맙구나. 앞으로 우리 서로 도와주는 좋은 친구가 되자. 그럼 우리 내일 또다시 만나자. 안녕. 안녕. 우와, 내가 사자랑 친구가 되다니. 오,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미니한테 자랑해야지.
천지 녀석! 가긴 어딜 가! 왜 이러세요?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네가 망쳐놓았어! 내가 널 가만히 둘 것 같아! 아니, 어디로 도망가? 거기서! 엥!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온님 도와주세요! 사자가 너를 도와줄 것 같아? 불러봐야 소용없어! 라온님! 누가 내 친구를 괴롭혀? 여우! 너 나한테 혼나볼래? 뭐야? 진짜 도와주러 온 거야? 어휴, 그냥 도망가자! 아이고, 머리야. 제리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도와주러 와줘서 고마워요. 고맙긴. 우린 친구잖아.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도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세요. 그럼 모두 안녕!